사탄의 팔복 얘기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나오고 듣는 사람들도 좀 들어봐요. 1.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2.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3.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4.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5.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6.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이며, 7.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8.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임이니라. 이게 사탄의 팔복이래요. 어떻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들어 있잖아요. 내가 그 팔복에 해당되는구나 생각되지는 않나요? 아니, 나는 전혀 상관없어. 그러면 다행이고요.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경고에 대한 예언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열강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포진하고 있는 열국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예언들이었는데, 오늘 여섯 번째 예언은 조금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수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면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서 너희들도 빨리 돌아와라. 이제 세상 것 다 놔버리고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본장 18장에서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론되고 있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창세기 10장 6절이나 8절, 역대상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민족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그들의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함의 후손, 함의 아들이 구스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은 피부 색깔이 검은 민족이에요. 이 구스라는 나라가 오늘 현대 어떤 나라냐? 이디오피아입니다. 이 나라가 그 당시에 구스라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 나라를 위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이 18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연관된 백성,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민족 가운데 하나였던 구스라는 나라, 노아의 후예들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 저 세상 사람들만 향한 경고가 아니고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수양관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8, 9, 10번째 경고를 받는 나라들 보면 그 나라를 통해서 성도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려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한 사건은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까지
또 하나님이 되셨고 오늘 교회밖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에 사무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 만국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운명과 삶을 좌우하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개인과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가 앉고 서는 거, 우리가 누워 자고 깨는 거 다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주장하시는 능력의 신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수 땅을 가리켜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구수 땅은 강과 늪지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 날개치는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많은 날갯짓을 하면서 나는 소리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날갯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 표현의 숨은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늪지대와 강이 많아가지고 날갯치는 곤충들이나 또는 짐승들이 많아서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이것을 찾아내는 게 성경 해석학적으로, 또 여러분이 단순히 성경 읽고 지나가야 되는 내용이지만 주의 종들이 기도하며 성경 해석학적으로 합당한 이 오늘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찾아서 선포하는 그런 장소가 교회고 강단이라는 거예요. 강단. 이 뜻은 1차적으로는 날아다니며 날갯소리를 낸 곤충들의 득실거리는 나일강 삼각주 지대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에 깊은 의미는 아마도 구수가 아수리의 그 침공을 대비해서 군대를 정비하고 군사력을 모으고 하는 이 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북쪽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그리고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다음에가 구수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먹히면 구수도 걷잡을 수 없이 적군의 침략을 받고 먹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구수라고 하는 나라는 애굽을 장악하고 지배할 만큼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함께 이 구수라는 나라가 전쟁을 대비해서 아수리의 침략을 대비해서 군대를 모으고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바로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땅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다는 아수리의 침략에 보호받기 위해서 당시에 구수의 군대를 슬며시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동족이었던 북쪽 이스라엘이 먹혔고 자기들이 위협을 받는 현실 속에서 남쪽에 있는 구수라고 하는 나라에 힘을 빌리지 않으면 자기 나라를 방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은근히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선 눈에 당장 보이는 구수라는 나라의 군사력에 또 그들의 어떤 힘을 의지하는 쪽으로 신앙이 기울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망한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선용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게 우리가 매주일 이사야서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수나 유다의 기우에 불과했어요. 비록
이 유다라는 나라가 나약해 보였고 국력이 미미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한, 절대 앗수르가 유다를 침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우리 교회를, 이 백성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며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는 인간 세상 나라 구슬을 슬며시 의지하게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동맹을 맺은 구수의 도움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아픔을 호소하고 힘든 고통을 호소하는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과 인간적 판단과 계산으로 자꾸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구수의 도움 없이도 유다는 혼자도 앗수르를 넉넉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구수에게 통보하셨고 구수의 도움 없이 약한 유다 단독으로 앗수르를 물리치는 걸 똑똑히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똑똑히 보아라. 내가 이 유다를 도와주면 인간적으로 볼 때 나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결국 힘없어 보이는 유다가 앗수르를 물리치는 걸 보아라. 그러니 구수 너희들도 너희의 힘을 믿고 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를 함께 하시고 후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위기 상황 속에서 은근히 구수의 도움을 기대했던 유다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때야말로 사람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코로나 감염병? 이거 정부에 생각할 때는 다 잡은 줄 알았어요. 어떤 때는 한 사람도 확진 환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 쉽게 끝날 병이 아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다. 올해 안에 안 끝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잡은 것처럼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새 얼마나 또 갑자기 창궐을 합니까? 하루에 막 100명씩 늘어나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좀 긴장을 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 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런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환경도 믿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인간사에서 믿을 게 없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다가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 나라 구수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리고 구수한테도 내내 자만하지 말고 내 힘으로 유다를 도와서 앗수르를 물리치는 걸 한번 봐라. 이 역사를 보고 너희들도 자만에 빠지지 말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돼요. 난 오늘도 우리 어떤 집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서 목사님 뵈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IMF 때도 망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역으로 흥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난 너무 감사해서 집사님, 아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경제가 압박받는데 오히려 더 잘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템을 결정하는데 가족들부터도 반대했고 이거는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판단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셨는데 그게 성공한 거예요. 성공해서 이런 하나님을 저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득을 많이 주셨다고 11조를 몇백이 아니고 목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몇천이 아니라 몇억씩도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수 있는 기업으로 축복해 주시라고. 이런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꾸 사람 기대지 말고 세상 방법 쓰지 말고 인위적인 생각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 할렐루야. 이번 믿어야 살아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스 사람들아 봐라, 너희들이 보기에 힘없어 보이는 유다지만 내가 이 유다를 통해서 아수르를 이기게 할 것이다. 살아계신 나 여호와의 능력을 보고 너희들 돌아와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나의 도움은 바로 여호와께로서다. 나의 힘은 여호와께로서다. 그래서는 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나의 힘 주시는 여호와여,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여호와여, 나의 요새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를 근거로 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고 그랬어요. 살고 죽는 거 여호와께 달렸어요. 흥하느냐 망하느냐 여호와께 달렸어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사업도 직업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 좀 이런 간증적인 삶 좀 사세요.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감동과 결단을 주셨고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좀 승전보 좀 갖고 와요. 패전보만 갖고 오지 말고. 아이고 죽을 지경이라고. 아이고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런 기도는 할지언정. 아이고 내가 지금 사업이 쫄딱 망하게 됐네요. 아이고 내가 직장에서 어디 버틸 수가 없네요. 이제 좀 이런 소식 가지고 오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렇게 잘 돼서 왔습니다. 좀 이런 보고 좀 갖고 오면 안 돼요?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하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이 환난 날이잖아요. 경제 환난, 질병 환난, 뭐 믿음의 환난, 신앙도 밑바닥까지 지금 다 떨어졌어요. 코로나한테 전부 위협받아가지고
성도들 믿음의 기장 다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바닥까지. 이게 다 환란이에요. 환란.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초월한 권위로 인생을 살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구수에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밀하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친근한 관계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와서 은혜 받으러 오셨는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야 은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은혜도 못 받고 가요. 인간의 말재주를 듣고 간다면 무슨 힘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순간은 재밌겠죠. 그 시간은 재밌겠죠. 그러나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개그 콘서트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시간 웃지만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오래가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그게 지속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소망 가질 수 있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기서 이 말씀 단어들 그냥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이쪽에 그나마 전문가라고 하는 주의 종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주는 영적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게 강단이고 그게 설교고 그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처럼 여기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성경 읽고 혼자 예수 믿고 나 홀로 신앙하고 그냥 살다가 죽지 뭐하러 여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사야는 그렇다고 자기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단들이 거기서 실수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쓰임 받으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하고 뭐 어깨를 나란히 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이 신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낮은 자에 내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초월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초월한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죄 있는 일광, 그러니까 온 세상을 두루 비추는 태양처럼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편재하세요. 편재. 여기도 보면 가을의 운무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 대지를 그냥 운무가 안개가 꽉 덮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감찰하시고 세밀하게 아신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장모님들 부부 워크숍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8시 모임이고 출발했는데 8시 거의 정각에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남은 장로님은 버스 앞에서 그냥 인사만 하고 안 타더라고요. 내가 바로 거기다 카톡 넣었어요. 이남은 장로님은 왜 버스에 오르지 않고 인사만 하고 있나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크크 목사님 다 보고 계셨군요. 그런데 이사한 집에 방수 날짜가 잡혀서 어쩔 수 없이 못 갔노라고 그래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버스가 어디쯤 오는가 궁금해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해대교 진입했대요. 아니 시간상으로 보면 서산 아저씨도 벌써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그 뭐 사고 차량 때문에 좀 교통이 막혔대요. 아, 그럼 서해대교를 끝나는데 몇 분? 그거 지나 당진 IC쯤 가는데 얼마 걸리겠다 해가지고 내가 당진 IC에서 딱 검색을 해서 카메라를 지키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수원명성교회 버스가 당진 IC를 쫙 통과하는 게 벌써 비춰져요. 바로 전화했어요. 지금 당진 IC 통과했군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더라고요. 다 알고 있다고.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만든 과학 장비를 가지고도 인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고요. 하물며 우리의 지혜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은밀하게 무슨 짓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아. 다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누구나 앱을 깔고 도로 상황 보려면 거기서 실시간 카메라 틀어보면 다 보인다고 그랬어요. 보인다. 아주 선명하게 우리 버스 지나가는 걸 다 봤어요. 이런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사건을 아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본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배하는 이 광경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의 진정성이 결여될 거고 굳이 여기 나와서 예배를 할 이유도 없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도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구스 사람들에게, 내가 유다와 함께해서 아수르를 이기게 하는 걸 보아라.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런데 셋째,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운명을 주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의 표현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포도나무 가지에 그리고 당신을 농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과원직이 농부가 과실이 잘 맺도록 나무를 관리하고 소독하고 거름주고 이래서 열매가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꽃이 펴서 열매 맺기 전 꽃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열매 맺은 포도가지를 그냥 낫으로 잘라버린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은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아수르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8절 이하에 보면요, 실제로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낫을 들어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배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배버리면 당할 장사 없어요.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고개 숙이고 다소고 돼야지, 고개 빳빳이 서고 뭐 좀 잘 된다고 우쭐거리면 하나님이 낫으로 쳐버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끔찍했느냐. 죽은 사체를 먹고 사는 독수리가 당아 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독수리들이 과동하게 하겠다. 이게 한자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름을 지내고 겨울을 지내는 먹잇감을 삼게 한다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체가 즐비했으면 죽은 사체를 먹고 사는 독수리가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날 정도를 만들겠다. 비극이죠. 하나님 한번 심판의 낯을 들으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 저나 여러분이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한번 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냥 겸손해야 돼. 네, 네 하고 다소고 돼야지. 아니요, 싫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한번 낯들어 가지고 가지치면 이건 뭐 비참한 거죠. 대책이 없는 거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한 가족, 한 사회, 한 가정, 한 국가, 또 결국 온 세상 모든 존재를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시라는 겁니다. 이 절대적 권위 앞에 감히 누가 고개를 쳐들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자기가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도도하게 행동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비춰보면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이사야가 이사야 6장 1절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더니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탄식하죠. 그래서 천사가 이 그 수준을 갖다가 입을 확 지져주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힘들 때에서 말들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 하고 칭찬하는 말 하고 소망 주는 말 하고 격려하는 말 하고 그냥 불평 불만하고 지지고 이러다가 화로다 난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서 천국 백성 삼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앗수리의 처절한 멸망을 예언하면서 그 패망이 주는 결과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앗수리의 멸망을 보면서 구수 백성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권능으로서 당신의 백성을 지킨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했어요. 계속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구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역대하 3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시온산에 와서 구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비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1.1회부터 변함이 없냐면 정확한 거예요. 예언대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든 죄악의 세력을 무찌르실 메시아 예수의 오심으로, 그러니까 1차적인 건 구수 사람들이 와서 시온산에 와서 예배할 걸 예언했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더 큰데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 나라에 온 천하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될 것을 복음적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모든 위협적 세력을 꺾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를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멸망과 절망의 자리에 있던 인생들에게 참 평온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악에 빠진 인생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영광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원이 없으셨다면 우리들도 여전히 어둠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고 죄악 속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있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기 때문에 너무 잘난 생각들이 앞서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가져보지 못한 채 그냥 신앙적 지식 가지고 지금 믿는 척하고 믿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 나오신 분들 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깊은 교제를 통해서 확신 있는 신앙 갖기를 원하지만
개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녕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 세상 모든 역사와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한 개인뿐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도 친히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인생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맡기세요.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오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긴다고 왔다가 도로 찾고 가지 말고 다 맡겨버리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세요. 그런데 맡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맡기지. 못 믿는데 어떻게 맡기겠어요? 아니 여기 우리 집사님이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와야 돼. 이거 금덩어리 갖고 가자니 그렇고 놓고 가자니 이것도 잊어버릴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있는데 아이 목사님 이거 좀 잠깐 맡아주실래요? 제가 잠깐 갔다 올게요. 그런데 내가 서로 아면 믿을 수 있으면 맡길 수 있지만 그런데 웬 사극관이 생겼고 제비족같이 생겼는데 저거 맡기면 그냥 금방 날아갈 것 같고 훔쳐갈 것 같고 맡기겠어요? 못 맡겨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가감없이 확 맡기고 갈 수가 있는데 이걸 못 믿으니까 맡겼다 뺏었다 맡겼다 진짜 맡길 수 있어요? 맡겨도 되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어요. 진짜 돼요? 도상 이거 하다 말아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그냥 주님 앞에 모든 짐 맡겨버려요. 그냥 맡겨버려요. 다 성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고 그랬으면 그냥 맡기고 가세요. 맡기고. 아니 그거 들고 다닌다고 해결되지도 않잖아요. 걱정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고 가야지.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힘들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이 넘쳐났는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실까 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넘쳐난 악과 불법으로 이 세상이 멍들어갈지라도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배후에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급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이 말 없는 태양의 온 지면을 넉넉히 응시하듯 말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